날씨가 지금 매우 덥죠. 얼마 전까지 우리를 이렇게 또 괴롭게 만들었던 그 메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전염병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우리의 삶과 목숨이 이렇게 쉽게 어떤 조그만한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가. 그저 이렇게 병원에 잠깐 병 문안을 갔다가도 그 병에 올려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고 허망하기 짝이 없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조그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치 바람과도 같은 그런 그 병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들 한때나마 우울한 마음 또 약간의 어떤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정말 힘없는 존재예요. 그저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관음제일날 법당에 앉아서 얼굴을 마저 보면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긴 세월의 역사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제한을 지나지 않는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언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반맞는 역사 속에서 또 크게 역사적으로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삼국시대라든지 통일신라 시대라든지 또 고려시대라든지 또 조선시대라든지 거의 1500년, 2000년 전에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 60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금방 지나가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며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할머니가 되신 분도 있고 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돌이켜 우리를 지금 보면은 한 남자의 부인이고 또한 어머니의 한 아이의 어머니고 한 손자의 할머니고 또 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숨을 쉬면서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을 하직해야 될 이런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임박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미약한 우리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관음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와 같이 미약하고 허망하고 이런 우리들을 잘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잘 살펴주는 그런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경에 보면 광명장이라고 그래서 광명장. 이 세상 무명을 없애는 광명의 장이다. 또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의 장이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장자인데 관세음 보살님의 그 속에는 광명의 장이 있고 그다음에 자비의 장이 있고 그다음에 해탈의 장이 있고 야광의 장이 있고 신통의 장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세음 보살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은 내가 모르던 것을 다 알게 되고 밝아지는 마치 이 세계가 어두운 밤이 되면 우리가 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어두운 밤이 되면 우리 눈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관세음 보살님만 믿고 따르면 어두운 밤 속에서도 내 눈이 세상을 볼수 있는 그런 광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관세음 보살님이시고 또 자비의 장이다.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 나를 잘 보살펴 부모처럼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또 해탈장이다. 관세음 보살님을 잘 믿고 따르면 우리를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야광의 자리다. 야광장이다. 야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왕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들이 우리 몸을 고쳐 주듯이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의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는 그런 야광의 장이다. 야광과 같은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신통의 장이다. 관세음 보살님은 어떠한 어려운 경계 속에서도 신통묘약으로서 우리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시.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관세음보살님은 어떠신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타 나카사라고 하는 그 산에 계시면서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이 이제 그 강대 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란이 경이라고 하는 그 경, 그 경을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십니다. 그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 경이라고 하는 그 경 속에서 부처님이라 그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 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경을 쭉 읽어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쫙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보살님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그 경, 관음, 그걸 갖다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 경제인데 거기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란이 경이라고 하는 그 경 속에 나와 있는 이제 최초의 관세음보살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경 속에 나와 있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이렇게 많은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법문을 하시면서 이 경을 설합니다. 설하는데 이 중생들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쭉 앉아 있고 이 상수 그 위에 위에는 이렇게 붕 공중에 떠 있는 분들 이렇게 쭉 위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그 보살 각 보살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시고 그 또 부처님 이 옆으로는 이제 각종 성문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이 자리에는 이제 복판에는 보살님들처럼 대중들이 앉아 있고 그 주위에는 예우하는 예우 대중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법회 자리예요. 그런 법회 자리에 이제 여기 이제 경에는 보면은 그 모였던 우리 보살님들이 어떤 보살님들이 뭐 종지보살이 모였, 야광보살, 약상보살, 그 다음에 이제 대세지보살, 화엄보살 이렇게 쭉 보살님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설명 뭐 다 하기에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 간단하니까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이제 관세음보살님도 딱 앉아 계셨어요. 계셨는데 또 순간적으로 이제 이 천지가 환하게 밝혀지면서 이 그러니까 그 법회 회중이 하늘로는 삼천대천세계가 다 보이고 땅으로는 지옥까지 보이는 그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확 열리니까 갑자기 총지보살 참석했던 총지보살이 부처님에게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한순간 한 찰나에 하늘이 삼천대천세계가 열리고 땅이 지옥까지 전체가 열리는 이런 대광명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물으니까 이제 그때 사실은 관세음보살 관이 이 화관에 있는 여기에서 신통으로서 그 대광명을 열은 거거든. 열었는데 그 최고 상수에 앉아, 보살 중 제일 상수에 앉았던 총지
보살께서 이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때 관세음보살, 아 이것은 이 여기 앉아 있는 관음세지 보살께서 이렇게 문을 열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부처님 앉아 계시는 자리에 옆에 합장을 하고 오늘 이제 내가 이런 자리를 이렇게 열었다. 열었는데 지금 이걸 내가 그 경을 짧게 해가지고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 경의 내용은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긴데 그걸 열었, 이제 줄이고 해서. 그런데 내가 관음세지인데 내가 이렇게 관음세지가 되기까지 이런 신통을 보이고 대강명을 보이고 대 조금 전에 아까 신통장이 되고 법왕장이 되고 한 이런 능력들은 이제 옛날에 내가 스가모니 옛날 내가 부처님 전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 대다라니 신주를 말씀하셔서 그 대다라니 신주를 평생을 제가 공부를 하고 외우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신통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그때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총지보살이 그러면 그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럼 해주겠다 내가 그 다라니 대비심 다라니를 내가 말씀하기 이전에 내가 이 다라니를 말하기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내 이 다라니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기 위함이고 또 일체 병을 없애게 하기 위함이고 또 저들이 수명을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함이고 일체 악업과 중재를 멸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모든 주위에서 나를 위해하는 이런 장난을 내서 여의게 하는 그런 위함이고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정장시키기 위해서 이 다라니를 서라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서라는 것이지 내가 내 잘난 내가 이런 신통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서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다시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 무량억급 전에 그때 부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이제 그 청강왕 청주예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청강왕 청주예래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강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단하리를 설해 주었다. 그때 그리고 난 뒤에 그 청강왕 열의 정주일에께서 나의 이마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 악세의 번뇌가 중한 중생들을 위해서 널리 익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그때 당시 때
보살이 십지 보살이 있는데 나는 그때 초지 보살이었다. 초지 보살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열심히 그 신묘장군 대다란이를 내가 그때 외웠다. 그때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팔지 보살까지 올랐다. 올랐는데 내가 그 당시 때 그 광대원만 무에 대비신 대다란이를 공부할 때 내가 그냥 내가 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다란이가 나에게 내가 다란이를 해서 이러이런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을 내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이 발언은 만약에 내가 이 천수 천안 이것이 만약에 내가 그 이 다란이가 광대원만 무에 대비신 대다란이를 열심히 해서 내가 천수 천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뭐냐면 손을 천 개를 가지기를 원했고 그 손 하나에 눈도 천 개를 가지기를 발언을 하면서 내가 광대원만부의 대비신 대다란이를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그 공부가 끝나면서 내가 천수 천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족하게 되었다. 근데 왜 내가 천수 천안을 가지기를 발언했냐 하면 그 천 개의 손으로 또 천 개의 눈으로 천 개의 눈으로 이 중생 어른 정말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생들을 잘 살펴서 그 중생들을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 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살펴서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천수 천안이 필요했다. 그 우리가 지금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건 최초에 이제 본래 부처님께서 본래 이 관세음보살님은 천수 천안이 있었는 게 아니에요.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란이를 계속 외우면서 발언을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천수 천안이 됐는데 근데 얼마만큼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란이를 했냐면은 무수억급 동안에 했다. 근데 한 번도 내가 그것을 잊어본 적도 없고 오매 잠잘 때고 낮이고 그 신묘자 그러니까 광대원만 무에 대비신 대다란이를 잘 때고 또 깨어있을 때고 어느 정도냐면 무수 억금년을 내가 그 대다란이를 지송하고 했다. 그 대다란이를 수지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뒤로부터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항상 연꽃 위에서 연꽃이 이렇게 싹 피면 연꽃이 이렇게 싹 피면 나는 태어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 태를 위해서 태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 태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광대원만 무예심 대다란이를 하고 난 뒤부터는 내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배속 태를 위해서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꽃이 활짝 피는 순간 내가 이렇게 태어난다. 나는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됐듯이 우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또 동남 동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대단한 일을 외워서 수지하려고 하면은 먼저 발언을 해야 된다. 발언을. 그 발언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발언 내용이 그러면 무슨 발언을 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맨날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저기 발언이 이제 무슨 발언이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대비 관세음께 기의합니다. 일체법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저기 천수기에 보면 있죠. 이제 나무 그 여기 보면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속치 일체법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속치 지혜한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속치 일체중 나무 대비 관세음 이게 지금 선수기에 있죠. 그 다음에 원화조득 선방편 속성 반야성 근데 요것을 이렇게 한글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일체법을 속히 깨치도록 해달라고 하는 발언을 가지고 외워야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이 일체법이 내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지혜의 눈을 가지도록 해달라. 또 일체 중생들을 또 다 내가 속히 건지게 해달라. 그 다음에 내가 좋은 방편을 쓸 수 있는 위식을 가지도록 해달라. 또 반야선으로 어서 내가 가기를 반야선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발언을 하라. 이런 식으로 대발언을 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 이제 천수경 책에 나와 있죠. 그거는 내가 이제 쭉 다 설명하면 기니까 그렇게 먼저 발언을 하고 난 뒤에 그 발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발언을 딱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일단 내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이 다란이를 외우되 외우다는 건 그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보사님들 너무 잘 알고 있죠. 나중에 같이 한번 그 다란이를 똑같이 그 남무라다나다나 남마갈라바르 이거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면 돼. 이 다란이를 어떻게 되냐면은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나의 본사, 나를 이끌어주는 본사가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옆에는 관음세지, 관세음 보살님은 항상 어디 앉아 계시냐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에 항상 앉아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본사, 나의 스승 아미타 부처님을 먼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즉 나무함에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을 좀 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대단한 일을 하루 저녁에 삼칠을 해라. 삼칠을 하든지 칠칠을 하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칠이라는 것은 삼칠 이십일 21번 천수 대단하니 남모라다나네 남마을레 바르고 요거를 갖다가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느냐면은 21번을 하든지 더 이제 많이 할 사람은 더 이제 제가 막 이런 더 많이 할 사람들은 이제 칠칠은 49번이에요. 49번을 하든지. 그래서 옛날 우리 그걸 갖다가 보살님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큰 스님들 가운데서는 이 대단하니 정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 신묘장군 대단하니만 외우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건강이 안 좋다든지 내가 복이 너무 없다든지 또 내가 뭘 일단 스님들도
우리 광덕스님이라는 불광 광덕스님께서는 내가 어릴 때 내가 그 당시 지금은 뭐 환갑이 나도 훨씬 지났습니다만은 내가 16살 먹었을 때 범했을 때 광덕스님께서 지금 불광 광덕스님 아시죠? 그 스님이 이제 그 위에 방에 계셨는데 그 방에 가면 항상 염주를 이렇게 들고 신문에서 대단한 일을 와서 한 얼마나 빨리 외우는지 신미량은 대단한 일을 숨한번 들었다가 숨한번 뱉을 사이에 다 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딱 끝나는 거야. 하면 그만큼 빨리 해. 그래가지고 계속 하루에 계속 그 정진을 하시더라고. 그 당시 때 광덕 스님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 그때 당시께서는 광덕 큰스님께서는 신미장군 염주를 들고 신미장군 대단회를 계속 스님이지만은 신미장군 대단회를 그렇게 처음에는 잘안 돼요. 근데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입에 익어 가지고 도로록 그냥 신미장군 대단회가 그냥 너무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근데 보살님들도 이제 딱그 지금 이제 보살님들은 연세가 많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불교 경전을 다 보고 뭐 하려면은 이제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앞에 글자 보면 뒤 읽다가 보면 앞에 뭘 했는지 잊어버리고 이제 보살님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 나이에 지금 머리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부처님 공부하려고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신미장군 대단하니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 이 뒤에 보면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해탈장이기 때문에 그래. 해탈장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하면 해탈할 수 여기 또 경에 대해 보면 쫙 나와요. 이 경을 외우면 이 경을 내면 얼마만큼 좋은지 다 나와요. 그때 보면 이제 그 내가 간단간단히 내가 하면은 만약에 이 신미장군 대단하니를 하는 자가 있다면은 사막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만약에 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처님께서 아니 저기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만약에 신미장군 대단회를 열심히 했는데 사막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각을 안 하겠다. 내가 부처가 안 되겠다. 그 여기 나와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내가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또이 신미장군 대단회를 지속한 자가 만약에 불국토에 나지 않는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또 신미장군 대단회를 읽었는데도 만약 무량삼매와 변제를 얻지 못한다면 나도 정각이 변제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걸 변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신주를 지속하는 사람이 만약 현 중생에서 이 일체 중생을 또 구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신주를 내가 쉽게 말해서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또 만약 이 신주가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이루지 못하면 이 신주는 허망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여기란 뭐라고 하냐면 다만 아무리 많이 외워도 허망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열심히 평생을 외웠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서 다만 착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지성으로 외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면 착한 마음으로 또 지성으로 외워야 된다. 또 뭐냐면 만약 어떤 여인이 어떤 보살이 이제 내가 이 여자의 몸을 내가 이제 올해 이 생에는 내가 여자의 몸, 내 생에는 내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어.
불교를 만나서 내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스님이 되게 되겠다, 남자 스님이 되게 되겠다고 하는 보살이 있다면은 이 심유장군 대단을 외운다면은 거의 그 보살은 죽어서 마땅히 남자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여기 부처님이 여기 경전에 한문으로 경전에 나와 있는 걸 내가 번역해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요 경전에 나와 있는데 요 뒤에 보면은 이게 전부 이게 여기 한문으로 되는데 요걸 요 속에 지금 이거 설명하면은 이게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부사님들이 몰라 뭐 설명 굉장히 기니까 내가 번역한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조금이라도 보살이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남자 스님이 되어서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스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보살님이 계시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미장군 대단원을 외울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이것은 못 되지 않아. 확신을 가지고 신비장의 대단원을 외우라. 또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사람이 또 있다. 그냥 모든 중생이 그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안 되느냐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삼보의 물건, 즉 부처님의 물건이나 부처님의 음식이나 재물들을 침노하고 훼손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에 있는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훼손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회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불이 출세하더라도 천명의 부처님이 태어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멸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없어지지 이런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거냐? 본인 스스로가 신묘장구 대단원을 외워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옥 갈 죄를 아주 사막도에 떨어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부처님이 와서 도와줄라 해도 그건 도와주지를 못한다. 다만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은 신묘장구 대단원을 스스로 내가 직접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외워야만이 그 죄를 이제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죄를 막 열 가지 죄, 십악죄, 오악, 이제 오역죄 이런 큰 이제 그 죄를 너무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절에 있는 탑을 막 허물고 절을 불태우고 부처님이 있는 법 이제 물건들을 다 없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정말 도저히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마저도 신묘장군 대단원을 의심 없이 외운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신묘장군 대단원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묘장군을 외우면 일단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열 가지 좋은 일이 나타나고 선생 좋은 착할 선자생 좋은 것이 나타나고 또 열다섯 가지 나쁜 것들이 없어진다. 열다섯 가지 나쁜 것이 없어진다. 신묘장군 대단원을 아까 말했듯이 잠자기 전에 21번이나 49번을 매일매일 외우면은
15가지 나쁜 일이 없어지는데 어떤 것이 없어지냐? 첫째, 여기 보면 악한 사람, 첫째는 그 사람은 이제 굶어 죽을 염려가 없다. 여기 사람이 굶거나 고난에 빠져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열 가지 나쁜 데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 굶어 죽을 염려가 없다. 또 두 번째, 죄인이 되어 결박을 당해도 형벌로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죄를 지어가지고 남을 막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은 막 요새 보면은 막 사람들이 도둑놈들이 강도가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칼을 찔러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여기에 세 번째는 원죄를 맺은 사람이 나에게 그 안갚음을 가져서 찌르려 해도 내가 난 죽지 않는다. 네 번째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도 이 사람은 총알이 그냥 막 난무하는 데서도 신무장구 대단회를 외운 사람은 총알이 그 사람을 피해간다. 여기 전쟁터에 싸움에서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호랑이 등 악한 짐승이 막 나타나도 나는 물리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독사나 진해 이런 독한 벌레에 물리 죽지 않는다. 일곱 번째, 물이나 불, 즉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는 그런 벌을 그렇게 죽지 않고 불이 나더라도 또 불 때문에 내가 그런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또 사람 요새 보면 막 그저 요새도 그 뭐 어떤 사이다에다가 농약 타가지고 죽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독약으로도 죽지 않는다. 그런 거 이 신비장군 대단을 메우면은 그 주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부처님, 그 관세음보살님 도움 때문에 야야 먹으라고 우리를 막 먹으라고 꼬셔도 내가 먹고 싶지가 않아. 또 독이 더 있을까 해서 안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으로도 우리를 죽일래도 죽이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또 이제 우리 몸 속에 이제 그 우리가 균, 그러니까 병 걸리는 걸 말하는 거죠. 전부 메리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우리 몸에 병인 자, 이 바이러스 균이나 이런,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배 속에 독한 충으로 죽지 않는다. 내가 병 걸려 죽지 않는다. 전염병 걸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신무장구 대단회를 그렇게 외우면, 예? 독한 충으로도 죽지 않고, 그 열 번째는 미치고 실성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성한다. 실성하지 않는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성한다 이 말은 치매에 걸린다는 말이거든. 신묘장군 대단하리를 외우면은 이거는 정말이에요. 이건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우리 이거는 보살님들 한번 해봐요. 이거 절대 여기 다 나와 있어, 여기. 응? 여기 지금, 여기 실성이나, 미치거나 실성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산이나 나무나 이런 데 절벽에 떨어져 죽지 아니한다. 12번째는 나쁜 사람이나 도깨비한테 홀려 죽지 아니한다. 11번째는 삿된 신이나 악마들에게 죽지 않, 귀신들에게 죽지 않는다. 14번째는 나쁜 병에 걸려 죽지 않는다. 15번째는 일체 그런 비명으로 내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생겨. 요즘 자살로 죽는 사람 많잖아요. 신미장군을 대단을 외우면은 그런 15가지 죽지 않는 법이 있다라고 여기에 딱 아예 부처님 그 광대원만 무에 대단하니 경에 딱 나와 있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 10가지 좋은 점 요것도 설명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10가지 또 그 다음에 10가지가 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만 근데 이 10가지는 내가
또 다음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만난 어떤 사람이 이 대단한 심을 지송하면 이와 같은 열 가지 선생이 없고 그리하므로 일체 인간 천상 용 귀신 마땅히 모든 사람이 마땅히 이것을 지송하고 게을름이 없어야 한다. 끝까지 잘 배워라 이거지.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말씀하신 거예요. 15가지 그렇게 죽으라 죽으라 해도 15가지 그런 데서 죽지 않고 또 10가지에 나는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딱 설명을 해서 이제 그래서 전부 게을리지 말고 심묘다행고 대단한 일을 외우라. 나도 이렇게 대단한 일을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되었고 내가 천수천하를 가지게 되었고 신통을 가지게 되었고 야광보살이 되었고 해탈장이 되었고 광명장이 되었고 자비장이 되었다. 자비장은 아까 말했듯이 천수천하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옛날 백천만억 전에 내가 어느 아주 초보 보살로 있을 때 그 정수보살이 정수 여래께서 나에게 광대음만 무의신 대단한 일을 꼭 외워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을 무수억급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외웠더만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저도 되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중 앞에 합장하여 비로소 모든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키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시고 곧 이와 같이 온만 광대온만 무예되심 대단하니 심의장군 대단하리를 설하셨다. 자 다같이 남모라다나다라야야 남마갈야 바루기제세바라 머지사다바야마사다바야마가루니가야 옴살라바예수다라 가라야다사명 나마가리다바이마말야 바로 이제 세바라다바이라간다나마가리나야 이삶이 살발다 산다남 수반하예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수다감다야따 옴아루게 아루가마지노가 지가란제해하데마무지사다바삼마 삼마라 하리나야 구로 구로 갈마 산다야 산다야 도로 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달아 달아 달인 날에 세바라 달라 달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물제 로예 세마 삼미나사야 나베삼미삼미나사야 모아자라미삼미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레반나마라바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못자못다 모다야 메다리야니라 간다 간마사 알사람 바라하지나야 마낭사바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 니라 간다야 사바 바라하 목카싱아 목카야 사바하 만나마 핫다야 사바하 자그라 욕다야 사바하 상가섬나네 못 알아야 사바하 마으라 웃다
다단나야 사바 아마사간다 이사히테다 가린나이나야 사바 마규라 잘마이바산나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갈야 바로 세바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 남마갈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사바 아 오늘 이제 광대음만 무예신 대단하리를 지금 딱 반 강의를 했어요. 다음에 나머지는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하기로 하고 사실은 이제 그 광대원만 무예심 대다라니의 그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내가 다 했어요. 근데 뒤에 부분은 이제 그 광대원만 무예심 대다라니를 처음 신묘장군 대다라니를 계속 하면은 어떤 것은 좋고 어떻게 좋고 어떻게 좋고 어떻게 좋고 하는 거 쫙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살님들이 나중에 천소경을 하나 사다가 쭉 읽어보면 또 되거나 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와서 한 번 더 뒷부분을 하든지 이건 나중에 이제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그 37 몇 번이죠? 21번 그 다음에 49번 이제 21번 하든지 49번 하든지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외우고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고 난 뒤에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이제 계속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천수경 처음부터 쭉 하다가 뒤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이 나오죠. 그때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21번을 외우든지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뭐, 요런 21개 막대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놓으면 이렇게 옮기놓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겠지. 집에 이렇게 만한 걸 만들어가지고죠. 옛날 같으면 뭐, 성냥알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성냥알이 잘 없으니까. 요걸 이렇게 21개 갖다 놔놓고 이렇게 한번 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빨라져요. 나중에 21번도 금방해요. 금방금방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성취를 해서 이제 뭐 불교 절에 오래 다니고 했지만 집에 돌아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맨날 보살님들이 부처님 앞에 어리광이나 지고 욕심내는 얘기만 했잖아요. 뭐 주세요. 우리 뭐 주세요. 돈 많이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우리 아들 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대학에 맨날 부처님 앞에 어리광만 부리고 뭐 해달라 욕심만 부르러 왔지. 보살님들 스스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관세음보살님 뭐 도와주십시오. 맨날 얻어먹으러 댕기는 사람처럼. 맨날 관세음보살님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만 하지 말고 보살님들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야 되는 거야. 되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야? 여기 경이 나와 있잖아요. 총지보살이 이 광명을 누가 나타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했다. 실토를 했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옛날에 정수예례께서 내가 초지 조그맣게 공부하고 있을 초지였을 때 광대음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를 외우면 된다고 그랬어. 내가 그거를 외웠더만은 그거 외우기 전에 내가 발언을 했다. 어떻게 발언을 했느냐.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걔가 내가 정말 정말 십지보살이 되면은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천수천원이 된 내한테 천수천원이 생겼으면 좋겠다. 천수천원이 내가 돈 많이 벌라고 손발하는 게 아니라 내만 잘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수천원에 대해서 야광보살이 되어가지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발언을 세우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다. 그런데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관세음보살 그렇게 심유장구 대단을 계속 오래 하니까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서 신통자재한 관세음보살님이 되었고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이 되었고 야강장 관세음보살님이 되었고 또 자재한 무예자재한 관세음보살님이 되었고 또 광명장 대광명을 오늘처럼 이렇게 대광명을 놔두는 그런 관세음 마지막으로 해탈장 해탈까지 했다. 심유장군 대단한 일을 하니까 해탈까지 되더라. 그걸 꼭 믿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꼭 해라. 근데 너 스스로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했다. 근데 얼마만큼 했느냐? 하루 저녁에 3, 7이나 7, 7 했다. 21번이나 49번을 그걸 꾸준히 하루도 안 거지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훌륭한 사람 되고 나니까 보살님들이 당신은 열심히 해가지고 보살이 됐으니까 내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 뭐 집 산데 뭐 잘 되도록 막 서로 관세음보살님 서로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천수천안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내가 손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뻔했나. 지금 관세음보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다니면서 도와달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도 이런 마음을 이제 오늘부터 바꾸어 먹는 그런 보살님이 되는 걸 약속하면서 이것을 법회를 끝나도록 하겠습니다.